안녕하세요. 매첩 스쿼시 김은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2018년 11월 3일과 4일에 김천에서 열린 김천시 전국 동호인 대회 남자부 단체전 결승 게임입니다. 자, 결승전에는 한무섭, 박문수, 홍순천 선수로 구성된 충남팀과 송일환, 이대광, 노원갑 선수로 구성된 서울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먼저 충남팀은 김종택, 최병창, 김성태 선수로 구성된 경기팀을 게임스코어 2-0으로 이기고 올라왔고요. 서울팀은 김광문, 홍은기, 이종선으로 구성된 인천팀을 게임스코어 2-1로 아주 힘겹게 극적으로 이기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충남팀 1번 선수는 왼쪽에 보고 계신 한문섭 선수이고요. 2번 박문수, 3번 홍순천 선수 순서로 게임을 짰습니다. 자, 서울팀은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송일환 선수가 1번, 2번은 이대광, 3번 노원갑 선수의 마무리로 게임 순서를 짰습니다. 자, 오더를 보면 두 팀 다 3번까지 가는 작전으로 짠 듯 보이고요. 서울팀은 1번, 충남팀은 2번을 키플레이어로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3번 게임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3번 게임에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남의 한무섭 선수의 서비스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볼이 갑자기 가라앉았죠? 한무섭 선수 포인트 먼저 왔습니다. 자, 스트로, 아이고. 완전 늦게 빠졌는데. 가운데로 몰리네요. 한무섭 선수는 4강에서, 이 충남팀이 경기팀을 2-0으로 이겼기 때문에요. 3번 주자였었는데 게임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날 게임은 4강전부터 단체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마 2시 가까운 시간인데요. 함서 선수가 아직 한 게임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직은 조금 둔한 상태입니다. 워밍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전에 게임에 많이 안 뛰어서 지금 상당히 조금 몸이 긴장이 덜 풀린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저도 초반에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함서 선수. 자, 드롭도 좋고요. 송일환 선수 크로스 드롭. 아, 이 선수는 너무 감각적으로 플레이를 해요. 부럽습니다. 또 볼이 뒤에서 죽었네요. 오늘 뒤에서 볼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포인트가 많이 납니다. 보스트도 아주 많은 포인트를 내고 있고요. 저렇게 뒤에서 가라앉는 볼로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냈습니다. 역시 몸이 느리죠. 타이밍은 충분히 잡았는데 방향 길이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문석 선수. 자, 보스트리. 볼이 가운데 쪽으로 많이 몰리죠? 이번엔 잘 뺐고요. 아, 아이고, 잘 받고 마지막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한문섭 선수. 자, 한문섭 선수는 그 발리 드롭을 잘 칩니다. 백핸드, 포핸드 할 것 없이 발리 드롭을 굉장히 잘 치는 선수고요. 센스가 좋습니다. 천안의 홍익스쿼시 지금 그 티셔츠 등에 써있죠? 천안의 홍익스쿼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아, 저 발리 굉장히 잘 넣는 선수인데 너무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날카롭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요거. 아, 홍일환 선수 멋지게 밀어넣습니다. 이 발리, 양쪽에 발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발리 두 개가 나는데 둘 다
길이도 너무 높았고요. 높이도 너무 높았고 방향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무섭 선수는 저 발리가 들어가 줘야 게임에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발리. 아, 되게 부드럽게 잘 넘는 선수인데 하나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이 화면 뒤쪽을 다 담지 못한 게 진짜 아쉽네요. 관람석이 이 경기장 관람석이 뒤쪽이 높고 좋으면 이 카메라에 이거를 한 화면에 담았을 텐데 카메라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 심판들 올라서는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너무 가까워서 뒤쪽이 다 잘립니다. 와우, 시작! 아, 시작이 네, 송이랑 선수도 참 잘 받아냅니다. 보스트 좋습니다. 네. 역시, 오늘 이 전 코트에서 보스트가 아주 굉장히 점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올렸고, 아, 다운입니다. 송일환 선수 목 놀림을 보면 허리 부상이 좀 많이 호전된 듯 보이네요. 아, 그거를 크로스 들어올렸으면 어땠을지. 좀 아쉽습니다. 아, 그런데 다음 샷으로 크로스 드롭으로 마무리합니다. 아, 송일환 선수 이런 게 저는 진짜 좀 부러운 것 같아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쓱 넣는데 그게 상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죠. 네, 드롭 좋습니다. 한문섭 선수 이렇게 한 두 점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끝에 가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단체전 게임은 세 명의 선수가 게임을 하고요. 각각 15점 반 세트씩, 한 세트씩 게임을 해서 두 게임을 먼저 이긴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점수 합산제로 했으면 어떨까, 조금 더 끝까지 3번 선수까지 재밌게 게임을 관람했을 텐데 점수 합산제가 아니라 이게 게임 승패제로 해가지고 좀 그거는 아쉬운 것 같아요. 루시아, 아, 볼이 터졌는지 봐달라고.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봐달라고 합니다. 네, 괜찮아. 이 표정이죠? 송일환 선수. 아, 이거 뭡니까? 아주 귀중한 점수였는데. 뭐, 한 점 한 점이 다 물론 귀중하지만, 정말 게임의 그 흐름을 바꾸는 점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점수는 정말 게임 흐름을 충분히 바꾸는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송일환 선수가 그 실수에 힘입어서 다음 점수를 아주 쉽게 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벌어지면 사실 이제 게임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점수가 너무 큰 거죠. 자, 아.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참 두고두고 아까 점수가 아쉽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한 점이 얼마나 큰 점수입니까? 우샤! 네, 이거 보세요. 아까 그 점수 실수하지 않았으면 지금 12 올이 됐을 점수잖아요. 자, 자, 매치볼, 송이란. 아이고, 마지막 관리는 무리였습니다. 자, 15-11. 매치투 송이란. 함우섭 선수는 마지막에 조금 아쉽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이대광 선수. 뒤에 들어오는 박문수 선수. 자, 옆에 코트 여자부 게임 진행되고 있고요. 자, 바깥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트가.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오른쪽에서는 남자부 개인전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진 선수와 서동삼 선수의 개인전 결승전입니다. 자, 옆에 사람들이 아직 안 가고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틀 경기인데요. 아주 코트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 뭐 어쨌든 김천시 대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대광 선수가 지금 게임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이대광 선수 게임을 계속 봤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박문수 선수는 충남에 그래도 아주 기대주로 지금 꼭 잡고 가야 되는 선수로 키플레이어로 지금 2번을 넣었고요. 이대광 선수가 여기서 끝맺음을 해주면 좋은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해서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선수 다 수비적인 플레이어고요. 대표적인 수비 플레이어라 이 코트는 사실 공격적인 플레이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건데 제가 봤을 때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느냐 먼저 공격적으로 돌아서는 선수가 조금 더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서울팀이 먼저 1점을 먼저 안고 2세트를 네, 박문수 선수의 서비스로 2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충남 박문수 선수의 서비스로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러볼. 지금까지 두 선수의 플레이를 비춰볼 때 아마 한 5, 6점까지는 딱히 공격하지 않고 서로의 탐색전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공격으로 전환하는 선수가 조금 유리하게 게임을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나덥이죠. 카메라가 뒤에 부분을 잡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 선수들 둘이 백핸드 싸움 시작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 백핸드 치고 사실 조금 더 발리 압박을 가면 이런 볼은 가운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압박이 될 텐데 압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플레이어의 특징이죠. 자, T존에서 기다리는 위치를 보시면 그렇죠. 두 선수 다
일반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뒤쪽으로 빠져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비적인 플레이에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조금 뒤쪽으로 빠져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찬스 보는데, 아, 그냥 멈추네요. 공격 들어갔어도 괜찮을 법한데, 플레이를 멈췄습니다. 이대광 선수. 저게 이제 그날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이 좋은 날은 저런 상황이 오면, 그냥 뭐 공격,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은 날은 불안하니까 그냥 게임을 스탑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백핸드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크로스로 돌려고 다시 또 백핸드로 시작하죠. 아, 오래간만에 보시셨고요. 이렇게 지금 되게 어려운 볼이 아닌데 허둥대면서 못 봤잖아요. 이대원 선수.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네, 서비스가 벽에 닿지 않았거든요. 서비스가 너무 짧았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벽에 닿고 나와야 상대가 공격하기 힘든데. 아, 계속되는 이대광 선수의 실수입니다. 지금 볼도 계속 랠리를 이어가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끊기죠. 6-2 어느새 벌써 4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아 이거 박무수 선수 진짜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아까 볼이 터졌거든요. 아까 5-2에서 랠리 중에 볼이 터졌는데 스탑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놓고 난 후에 바로 스탑을 시키죠. 이미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 센스쟁이 박무수 선수. 반면에 이대광 선수는 아, 지금 너무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볼 터진 거를 몰랐나 봐요. 아까 5-2에서 6점 내는 상황이 살짝 볼이 이상하긴 했는데 박무수 선수가 랠리를 진행을 하다가 자기가 서비스를 놓고 상대가 리턴을 한 후에 볼을 스탑을 시켰습니다. 영리하죠.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광 선수 여기서 따라잡지 않으면 오늘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지금은 박문수 선수한테 완전하게 찬스볼이 왔는데 너무 서둘렀죠? 이대광 선수가 보스트나 드롭으로 박문수 선수를 조금 더 흔들어줘야 됩니다. 박문수 선수가 계속 뒤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박문수 선수를 뛰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부스트나 드롭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앞쪽으로 선수를 보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스트로크죠. 잘 잡았습니다. 자, 네, 드롭이 리그로 꽂혔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박문 선수가 드롭을 참 잘 놓습니다. 자, 네. 댄스볼. 자, 여기서 그냥 크로스네요. 아, 네, 랠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대왕 선수가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스트를 쳤는데 다운이 되죠. 9-5. 이대왕 선수 진짜 게임 안 풀리네요. 아, 아까 게임이 안 풀린 거에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답답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계속되는 실수죠. 대회를 계속 나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이 그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대원 선수에게는. 그렇죠. 이거는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라켓을 던지고. 이 정도면 이제 헤어날 수가 없죠. 12-5. 아무래도 자, 이 게임은 박문수 선수가 가져갈 것 같고요. 자, 이대왕 선수는 필히 저희 매치업 스쿼시를 통해서 박문수 선수와 리벤지 매치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대왕 선수 리벤지 매치업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박문수 선수와 서로 날짜를 맞춰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매치업 한번 날짜 잡아보겠습니다. 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볼들도 오늘 컨디션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많은 점수 차죠? 15-5 매치볼. 네, 15. 자, 15-5로 자, 박문 선수가 막판에 가서 싱겁게 이겨냈고요. 자, 이제 볼은 세 번째 주자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른쪽에 노원갑 선수, 왼쪽에 홍순천 선수. 자, 지금 굉장히 부담되겠죠. 오늘 두 선수 다 몸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뭐 예선전이나 4강전 게임을 통해 봤을 때 둘 다 오늘 지금 3번 주자로 뛰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컨디션도 좋고요. 발도 빠르고 오늘 뭐
누가 이기느냐에 상관없이 두 선수는 충분히 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을 통틀어서 이 경기에 아주 다크호스 같은 존재가 홍승천 선수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노원갑 선수 지금 계속해서 요즘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서 다운돼 있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뭐 충분히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특기가 노원갑 선수는 크로스 발리 킬샷인데요. 오늘은 그걸 많이 사용 안 하고 오히려 그 보스트를 주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트가 굉장히 오늘 크게 작용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결승전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홍순천 선수는 저기 백핸드 서비스 박스 뒤쪽 라인에서 드라이브를 칠 것처럼 하다가 한 박자 늦춰서 드롭을 쳐요. 근데 그게 뭐 크게 높이가 좋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상대가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도 아마 준결에서도 결승게임에서도 몇 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전에 박무수 선수와 이대원 선수의 게임이 수비적인 플레이어의 게임이었다면 이 선수들은 발이 굉장히 빠르고 파이팅 넘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홍승천 선수의 서비스 와보. 와우, 샷. 첫 점수부터 속임수가 통했습니다. 아, 좋으시네요. 네. 약간 그 김광문 선수가 드럼 넣듯이 거의 흡사하게 들어올렸습니다. 네, 요건데 요번에는 살짝 익혔죠. 찬스. 네. 아, 그냥 넣네요. 네. 간다. 또. 자, 이제! 보스트가 들어갔나요? 너무 빨라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2. 노래신가요? 네, 그렇죠. 아, 노원갑 선수 드롭 좋네요. 홍승천 선수는 뒤에서 치는 드롭이 그 높이는 괜찮은데 각이 좀 아쉽습니다.
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홍승천 선수의 응원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로스트가 이번에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역전 6-5. 역시 홍승천 선수 컨디션 좋습니다. 네, 금방 그 크로스 드롭이 아주 노은갑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플레이입니다. 즉서 직선 드라이브, 네, 멋집니다. 다시 또 역전을 시키고 있는 노은갑 선수. 저렇게 직선 드라이브로 상대를 속여서 포인트를 얻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드롭을 굉장히 잘 넣습니다. 네, 그렇죠. 노래입니다. 약간 걸리긴 했는데 드롭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넷을 죽이는 조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드롭이 너무 좋았습니다. 타이밍상은 넷인데 조금만 벽 쪽에서 떨어졌어도 아마 넷을 줬을 것 같습니다. 오, 또 드리크 버스트. 너무 빨리 나가서 저 볼에 9-7. 이제 역전시키고 다시 또 두 개 차이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노은갑 선수. 야, 저거 나왔죠? 아, 이번에 노은갑 선수가 알아채고 받았습니다. 아, 역시 잘하는 것도 자꾸 하면 또 실수가 나옵니다. 8-9. 아, 드라이브 높이 좋습니다. 이거 나왔죠, 나왔죠? 네. 네, 저거 잘합니다, 굉장히. 자,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 어떡하죠? 홍승천 선수. 아, 이거 창피한데요.
어떻게 라켓에 테두리에도 안 맞았네요, 볼이. 오, 크로스 드롭 들어갔나요? 아, 다운이죠. 아우,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질 뻔했네요. 게임에서 저도 앞발이 살짝 미끄러져서 뒤에 무릎에 왼쪽 무릎에 저도 상처가 났었는데 피가 났는데요. 오늘 이 게임에서 무릎에 피가 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릎에 뭐 다 피 흘리고 나오고 바닥이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살짝만 스쳐도 피가 납니다. 지금 손에 뭐 피 난 사람, 무릎에 피 난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코트가 아주 그냥 선수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 지혈시키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다시 지혈을 시키고 들어왔습니다. 홍순천 선수의 서비스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2점 이상의 점수차가 나지 않습니다. 선수, 네, 그렇죠. 아, 빨리 퇴장 나왔습니다. 지금 뒤로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 드리크 보스트가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수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12대 10이었는데요. 한 점 차가 됐느냐, 지금 세 점 차가 됐느냐인데 세 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아쉽네요. 자, 다시 두 점 차로 만드는 홍순천 선수. 아, 보스트? 아, 잘 들어갔는데 지키고 있었네요. 역시 센스가 좋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간 보스트였는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잘 넣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앞섰습니까 이거? 자, 15 12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송일환 선수와 이대왕 선수 아주 게임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아, 슬라이딩 날랐습니다만.
나답입니다. 나답이 아니었다면 넘어간 선수 또 몸에 맞았어요. 그 볼이. 아, 축하드립니다. 서울의 노원갑 송이란 이대환 선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